시흥 에코센터에 있는 에코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이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로 한 약속 카드를 곰솔나무에 매달아 봅니다. 곰솔놀이즈 코너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소개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사냥, 호랑이,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두루미 등 다섯 종의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이 동물들이 지구에서 멸종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옆으로는 수상가옥과 이글로가 있습니다. 열대기후와 한대기후의 극과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글로에도 들어가 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도전 불끄기왕 코너입니다. 모형 전시에서 불끄는 체험도 하고 실제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시흥 에코센터 에코아이에 다녀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